너네는 막 학교 앞에 막 달고나도 있겠죠. 만들고 달고나는 달고나는 야 너네 달고나는 오징어 게임을 하는 거 아니야? 달고나를 안 했어? 오징어 게임 이후에 달고나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어요? 뭐 기계가 있어요? 아니 막 이렇게 설탕 해가지고 막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전 다음에 나 문방구에는 없었는데 민속촌 쪽에 가면 많았어요. 우리 또래예요. 나 근데 되게 젊게 살아. 막 그렇게 많지 않아. 너는 여자친구 있어? 여자친구 없어요. 너는 있어? 저는 없어요. 거짓말하네. 누나 있어요? 나 없지. 아니 그러면은 본인을 좋아하는 남자라고 하면 되게 광범위하니까 조금 더 세세하게 얘기해. 나? 나는 잘 웃는 남자 좋아해. 잘 웃는? 잘 웃는? 잘 웃는 남자 좋아해. 언니 좀 잘 웃지 않아요? 너네는 약간 야 여기 나단이 보이는데 야 예쁘다 너무 야 너 무서워 웃지 마 갑자기 씩 웃는 거 좀 무서웠어요. 이런 남자 아닌가? 스윗가이 같아. 우리 이태원이야. 나 도착했대. 여기가 그거야? 네. 형이 막 자주 먹는. 여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 명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떡볶이도 있어. 많다. 여기 뭐가? 제사국보다. 뭐야? 너무 많이 이거 있어. 문화 반송. 앉아야지. 뭐? 대박 사건. 주문해야겠다. 매운. 한옥업조리탕 하나 하고. 그리고 뭐 다 먹어. 내가 뭐. 괜찮아 오늘 먹어. 그 떡갈비. 떡갈비. 떡갈비랑 그냥 간단하게 하니까 감자튀김. 감자튀김이랑 만두도 해. 만두 같이. 그래. 여기 네. 선생님 저희 한우 곱돌이탕이랑요. 떡갈비, 감자튀김, 무침 만두. 만두. 네, 이렇게. 만두. 네, 네. 아, 근데 여기 원래 이거 붙어 있는 거예요? 저희 원래 매장 색깔이 그런 거 맞아 가지고. 아. 여기 왔던 적은 없죠. 오셨던 아, 이거 오신 줄 알았네. 레원이가 그래도 뭘 안 해. 제가 막내 생활 좀 해봤었나 봐. 저 계속 막내죠. 어딜 가나 막내여가지고. 아니, 저번 주에 저번에 우리 그 어머니 젓가락이 없네. 근데 어머니 젓가락이 없네. 물만 마시라는 거 아니야? 고마워요. 여기 그래 막내 거 받아야지. 근데 우리 제대로 인사를 안 했어. 약간 몇 년도 데뷔한 거지? 저가 19년도에 데뷔했어. 19년도? 네. 나 14년도. 아 5년. 19년도. 19년도. 네 맞습니다. 데뷔. 넌 몇 년도 데뷔? 데뷔? 데뷔를 했나? 데뷔 언제 했어? 데뷔 완전 옛날에 했죠. 그러니까 데뷔가 어떤 뭐가 기준? 연예계 이제 발을 들인 거. 처음으로 이렇게 한 거 2019년? 19년에 해피 쪽에서 그때 이제 유재성 슈퍼스타. 후배네. 네. 레원이는 뭐 쓰실 거 같은 거 없어? 저요? 저는 뭐 있지? 아니 내 인스타를 보니까 다 찍은 게 영지랑 찍은 거밖에 없는 거야. 아 근데 약간 그러니까 너가 약간 어장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진짜. 어장이야 너? 제가 친구가 영지밖에 없어가지고 친하게 지내다가 말도 잘 통하고 하다 보니 음악을 같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같이 하다 보니 작품이 같이 많이 나오고 사진도 많이 남고 하다 보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이젠 너무 완전 친한 친구. 네.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나는 약간 제일 친한 어떤 레원 같은 사이가 있어요? 제일 친한 친구는 있지. 오. 근데 난 언니야. 나는 윗사람들이 좀 더 편한 것 같아. 나는 동생은 조금 그러니까. 왜요? 저희 동생인데? 저희 친해질 수 없어요?
아니 싫진 않아. 싫진 않은데 그냥 아니 싫지 않아. 가까이 하고 싶다. 그러니까 왜냐면 내 주위에 다 언니 오빠들이 많아서 더 편해진 거야. 아, 동생 많이 없어. 편해. 아. 편하게 얘기했잖아. 아, 근데 이거 하지 말고 웃어. 아, 왜? 아. 그러니까, 아,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 신경. 맞아. 아, 그게 아니고 뭐.